예쁘다. 그치? 세영이가 하면 더 예쁘겠다. 이거 엄청 비싼 거야. 그래? 아, 하지 말라니까. 미안. 나도 모르게 하게 돼서. 애들 앞에서 뽀뽀하지 마. 애들이 오해하잖아. 미안. 너 보고 있음 나도 모르게 하게 돼서. 그럼 보지를 마. 어떻게 그래. 쌤 안녕? 어? 둘이 맞춘 거야? 그게 무슨 말이야? 머리핀까진 알겠는데 신발하고 가방도 같은데? 언제 따라섰어? 어제. 내가 너 따라서지 말라고 홍대 구석까지 가서 산 건데. 아, 그래서 찾기 힘들었구나. 아무튼 그런 거 아니야. 그치? 너 알바는? 아, 연락이 안 돼. 누가? 너가. 10분 동안 많이도 보냈다. 걱정했어. 10분 연락 안 됐다고? 폰 또 꺼졌다. 그거 배터리 반나절도 안 가지. 그냥 바꾸는 게 좋지 않아? 알바하는 걸로 너랑 맛있는 거 먹고 너랑 같은 옷 사고 같은 가방 사는 게 훨씬 더 좋아. 아니 그래도 불편하잖아. 근데 너한테 연락할 때 말고는 별로 쓸 일이 없어서. 넌 나한테 연락 잘 안 하니까 괜찮아. 뭔 말인진 알겠는데. 하지 말라니까. 왜? 고래 아이스크림 묻으면 끈끈해. 그럼 아이스크림 닦고해도 돼? 아니 그냥 뽀뽀를 하지 말라고. 너 친구들하고도 뽀뽀해? 아니 친구하고 뽀뽀를 어떻게 해? 그럼 나는? 넌 다르지. 뭐가? 봐봐 너도 말 못하네. 암튼 좋아. 아 하지 말래도. 같이 가. 이번 주 주말에 뭐해? 토요일엔 촬영 가고 일요일엔 쉬어. 그럼 일요일에 보자. 일요일엔 집에서 쉬려고. 내가 집으로 갈게. 그냥 혼자 쉬면 안 돼? 내가 맛있는 거 사와서 너 옆에 가만히 있을게. 뭐 먹고 싶어? 그래도. 응, 세영아. 넌 쉬는 날에 항상 나랑 있어야 하지. 무슨 일이야? 이걸 너한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. 뭔데? 우리 반, 아니 우리 학교 전체에 너랑 솔비랑 사귄다고 소문났어. 뭐? 그래서 너랑 솔비 냅두고 반 애들이 단톡방도 따로 봤어. 너도 알잖아 우리 아무 사이 아닌 거. 응. 솔비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학교에서도 맨날 혼자 다니고 그러니까 네가 먼저 다가간 거잖아.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너네 그런 거 아니라고, 솔비한테 세영이는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. 솔비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내가 맨날 얘기해. 붙지 말라고, 따라하지 말라고, 뽀뽀하지 말라고. 근데 솔비가 말을 안 들어. 솔비는 너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. 표현도 서툴고. 나 갈게. 세영아! 복숭아 요구르트. 이거 너 좋아하는. 안 먹어. 무슨 일 있어? 학교에 우리 사귄다고 소문났대. 아 그래? 웃음이 나와? 아 미안. 질렸어. 뭐가? 너. 나? 왜?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넌 따라하고 달라붙고 애들 다 있는 데서 뽀뽀하고. 미안. 앞으로 진짜 안 그럴게. 그 말만 지금 열 번째야. 아니 앞으로는 진짜. 앞으로 그냥 보지 말자. 어? 연락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. 그러면 안 되는데? 뭐가 안 돼? 너 못 보면 안 되는데. 그만하자. 세영아 나 앞으로 너 절대 귀찮게 안 할게. 나
달라붙지도 않고 막 따라하지도 않고 뽀뽀도 안 할게. 어? 됐어. 세영아, 난 너만 있으면 돼. 다른 사람 다 없어도 되는데 너 없으면 안 돼. 그게 싫어. 나밖에 없는 거. 솔비는 아직? 응. 내가 솔비 알바하는 곳들을 좀 알아봤는데. 어디? 하던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. 편의점, PC방, 카페, 패스트푸드. 아무튼 시간 되는 대로 다 했었어. 여기 주소. 고마워. 아니야. 막상 이렇게 되니까 반 애들도 걱정해. 오해도 좀 풀리는 것 같고. 너가 보기엔 우리가 어때 보여? 귀엽고 보기 좋은데? 근데 다른 애들은 그렇게만 보는 건 아니잖아. 그게 너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일 거야. 동경? 네가 예쁘고 스타일도 좋고 광고나 드라마 찍어서 돈도 벌고 그러니까 좀 다가가기 어려워. 표정도 차갑고. 처음 알았어. 근데 솔비는 그런 거 없이 너한테 막 달려드니까 애들이 쟤는 뭐지? 쟨 뭔데 세영이한테 저렇게 다가가지? 이런 질투나 시샘을 좀 한 것 같아. 솔비가 표현에 좀 서툴지. 느껴지는 대로 다 표현하니까? 어떻게 해야 할까? 넌 솔비가 어때? 나는... 정말 싫고 질린 거면 같이 안 다니는 게 맞지만 신경 쓰이고 마음이 쓰인다면 다시 같이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? 고마워. 나 가볼게. 걱정 마. 별일 없을 거야. 혜미가 알려준 곳을 모두 찾아가 봤지만 솔비는 없었다. 전원이 꺼져 있어.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해 오면. 얜 도대체 어디 간 거야? 누구 없어졌어? 어? 어디 갔었어? 알바하러. 한 달을? 돈이 좀 필요해서. 그럼 연락이라도 좀 하지. 아, 폰이 아예 망가졌거든. 그리고 너가 연락하지 말래서. 그래도 그렇지. 아니 왜 갑자기 사라져 걱정되게. 미안. 근데 진짜 나 걱정해준 거야? 아, 맞다. 나 너한테 줄 거 있어. 이게 뭐야? 열어봐. 알바에서 샀어. 이거 지난번에 침대에서 얘기한 거 맞지? 응. 이거 사려고 한 달을 알바한 거야?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. 너 바보지? 그런가? 앞으로 어디 가지 마. 알았어. 이거 환불. 이것 때문에 한 달이나 알바한 건데 환불하라 그러는 건 좀 아닌가? 이거 뭐? 아, 아니야. 잘 쓸게. 중요한 날만 찰게. 너 만날 때. 그니까 너도 필요할 때 차. 알았지? 평소에 차도 되는데. 앞으로 말 잘 듣자. 와 대박. 나 앞으로 왼쪽 밤 세수 안 해야지.